경기도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명래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금실 지구와 사람 이사장, 박성남 도환경국장과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 선도 사업의 구체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도민 참여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두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22년까지 2050 경기도 탄소중립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정부 정책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민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진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